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리입니다. 저는 현충일 관련해 휴장이었었는데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크게 요동쳤는데요. 다우는 힘겹게 얻어낸 마대지수 15,000을 잃고 나서 끝나기도 했었고요. 유럽은 같은 기간 2% 넘게 더 크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간밤에는 막판에 그래도 어렵게 뉴욕은 반등에 성공했다는데 유럽은 이마저도 반등을 시키지 못하고 추가로 더 밀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간밤 관련된 지표와 마감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하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도 80포인트 0.5% 오르며 하루 만에 15,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날 증시는 7일로 예정된 5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고용지표의 가늠자인 지난주 신규 수당 신청 건수가 한 주 만에 감소한 것이 투심을 살렸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1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대한 34만 5천 건보단 많은 것이었지만 시퀘스터와 증세 등 악재를 감안했을 땐 선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달러화는 이날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급락했습니다. 이에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한 달여 만에 95엔대로 급락하는 등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주요 증시는 1% 안팎으로 일제히 내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된 데는 우선 지표가 한몫했는데요. 독일의 4월 공장 주문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프랑스의 1분기 실업률도 15년 내 가장 높았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당장은 추가 부양을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무엇보다 큰 악재였죠. 드라기 총재는 내년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으면서 22가 여러 추가 부양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예치하는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등의 이례적 조치는 조만간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의외로 22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휴장 전에 이미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낙폭 하루 만에 만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한 주간 시초가 공략주 점검을 해보는 그런 금요일장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됐네요. 시초가 플러스 우리 강정훈 부장님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휴장이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디텍부터 수요일 공략 종목이었던 LG화학 주요 변화가 있었으면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인 종목 중에서 그 순절가 이탈한 게 오디텍이 나중에 순절가 17,000원을 터치를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순절가가 아니지만 순절이 됐습니다. 오디텍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시초 공략주를 말씀드릴 때 대안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노공업, LG디스플레이, LG화학 지난주에는 대형주가 좀 양호했는데 상대적으로 일단 뭐 계속적으로 순절가 이탈 안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LG 디스플레이와 LG 화학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리노공업은 제가 46,000원과 47,000원대에서 장중에 다음날 리뷰할 때 45,000원대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손절가 이탈 안 했고 45,000원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있으니까 가격대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경협주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어제 그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기 전에 논구를 작성하고 보냈는데요. 아, 예, 예. 네, 로만손이 사실은 베르시메르에 있는 남북 경협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지만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주얼리에 대한 성장성이 좀 있었고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워낙 주가 바이트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먼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상승을 해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뭐 많은 금액은 매수를 하기는 뭐하고요.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들으시고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로만소는 주얼리 사업과 핸드웰 사업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좀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남북한 대화 제기 모멘텀을 들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그 로만손이 남북 경협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개성공단에서 OEM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고 사실 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백과 주얼리 부분이 거의 70% 이상의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계로서의 남북 그 경협 피해주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뭐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매년 뭐 40% 이상 고성장에 가까운 주얼리와 핸드백 화장품 사업까지 런칭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인 주얼리 핸드백 사업 그다음에 향후에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과 선글라스 구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업 다각화가 로만손의 성장성이라고 보장되겠고요. 밸류에이션도 14,000원, 15,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종목인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보수적으로 12,800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개선성에서 상가 부담스럽고 상한가 자량이 많이 쌓인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시했던 오디텍을 다시 오늘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상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손절가 이탈에서 손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5,000원 초반대 오디텍 충분히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ED 관련 수혜주기도 하면서 최근에 25,000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디텍을 대안 종목으로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대안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로만손이 소위 점상으로 출발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시초가 공략 종목 대안으로 다시 한번 오디텍 재공략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오디텍 재공략이 될 경우 가격 대응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디텍을 지난번에 시초가 손절가를 11,700원을 말씀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뭐 17,0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0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17,000원대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여기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가가 종목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오늘 오디텍을 공약주로 대안 종목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예, 로만손 오늘 만약에 못 잡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의외로 조금 약세를 장중에 좀 보였었는데 오늘 오디텍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강정 부장님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휴장이었었고 휴장 이전에는 하루 만에 30포인트 빠지면서 코스피가 1950선 그리고 코스닥은 두 배 넘게 6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550선도 채 지키지 못했었죠. 자, 오늘 우리장도 지금 약세로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곧바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로만선은 점상한가로 출발하면서 강정훈 부장님의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오디텍 재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에 계시는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황규섭 팀장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살펴주시죠.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일단 삼성전자 자체가 한 3%가 넘게 지금 급락을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요즘 좀 좋지 않은데요. 2000선을 역시나 뭐 터치하자마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큰 하락은 뭐 피치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수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가 넘는 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요즘 좀 그래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지금 완성차 업체가 좀 좋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이제 일본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가 오늘 좀 강보합선을 그리고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가
좀 보합선에서 머무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남북 얘기로 인해서 지금 뭐 정상화까지 들어간 모습이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좀 이중 정도로 좀 엮이고 있죠. 뭐 조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북 송전주라든지 직접적으로 자산 관리가 있는 자산이 묶여 있는 현대상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사 쪽에 지원으로 인한 비료 관련주인 남해화학이라든지, 또 현대상선의 현대아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모든 좀 강세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요. 코스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좀 여쭙고 나서 코스닥 상황 그리고 니케이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1950선 다시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40선, 50선이 요 며칠 만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2000선 가까스로 좀 올라왔었는데 이제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2000선 가면 일단 정리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비중이 지금 너무나도 증시에서 크기 때문에 그 두 주식 말고는 살 게 없을 정도죠. 뭐 이익을 보더라도 순이익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합해서 뭐 50%가 넘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지선 자체를 설정을 해본다면 1900선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 하방도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반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경제 지표의 호조 뭐 이런저런 뭐 뉴스들이 많았죠. 결국에는 돈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그 돈의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내려와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억울할 측면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디커플링이 진행이 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또 떨어질 것 같아 억울할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버텼던 이유는 결국에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동성이 없어진다면 저는 하방은 어느 정도 더 열어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한 2천원 정도에서 원래 정리 쪽의 의견이셨기 때문에 대충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1950선까지 내려왔네요. 일본 니케이 상황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 쉬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쉬는 날 동일하게 이제 일본 증시가 사실상 오히려 세 번째 낙폭 그리면서 끝났었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 또 반등도 못했더라고. 오늘 개장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1.5% 개파락. 니케이가 마구 흘러내리는군요. 13,000선 이미 깨졌는데 오늘 12,700 라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세 번째 화살 이후에 오히려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는 일본. 엔달러가 95엔대 한 달여 만에 들어가면서 이제 엔화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역시 일본 증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엿새째 파란불에 질렸다 이런 뉴스도 나온 바 있는데 오늘은요? 네, 오늘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어제까지 4.98%, 5%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목요일날 쉬었죠. 수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2.2%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0.23%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회복 시도를 하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기관의 매도세가 잠재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4.98%, 5% 정도 하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현재 6거래일 연속 2,500억에 가까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기관의 매도가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현재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먼저 코스피 시장이 먼저 안정세를 보여야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가 다시 한번 추대가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얼마만큼 시장에 좀 부담을 줄지, 그러면서 외국인으로 28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매수폭을 확대시켜 나가느냐가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좀 선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반등을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시키는 그런 흐름이 먼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출발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울 반도체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메가스타드가 0.7%, 동서가 0.5%, 성강밴드는 상당히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9%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태광도 마찬가지로 현재 2.0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0.4%, OCI 머티리얼즈가 0.3%, 코인팜이 좀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은 그래도 엿새 만에 반등을 좀 해주는 아침입니다. 이번에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외환에서 이미 엔달러가 장중 95엔대까지 들어가는 등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쪽에 이벤트도 있었는데 유로화는 달러 유로 보니까 1.32까지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추가 하락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4.8원 하락한 1110.9원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미 유로화가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유로전 경제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엔쇼 포지션 커버용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화 대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는 직전일 대비 무려 2.06엔이나 하락한 96.99엔을 기록했고요.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1.3245달러를 나타내며 직전일 대비 0.0151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열린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0.5%로 동결했으며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6%로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을 자신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지면서 엔화 숏 포지션에 대한 커버형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며 최근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주요국 통화의 급변동성에서 오늘 미국 5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구 전략 관련 논의가 향후 방향성 및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 및 다음 주 초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글로벌 외환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간밤 역의 NDF 환율 역시 수요일 종가 대비 3.5원 하락한 1112.3원에 거래되었고 장 초반 이에 따라 달러 환율 역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상 원화 채권 금리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환차익 매력도 역시 충분히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1110원대에서는 달러 환율이 1110원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10원대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엔달러와 유사하게 달러의 추격 매도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109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09원에서 111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110원 깨더라도 곧바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지만 1110원에서는 하락 압력이 역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만 연구원님 통해서 외환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요 나흘째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1950선 깨졌고 개장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현물 쪽 매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2천억 정도 순매도인데 이런 적이 없었죠. 선물은 오히려 그냥 좀 조용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엿새 만에 반등.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는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은 어떠할지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그래도 긴 호흡을 보고 언제나 좀 조정시 사야 된다. 1950 라인도 한 번쯤 언급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라인에 왔네요. 네. 일단은 수요일에 196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우리 증시가 마감을 했죠. 제가 거의 2주째 말씀드렸던 게 우리 증시는 밀리면 1940에서 5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뭐 120일, 61선 2평을 모두 이탈한 상황이고요.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형주의 매수 타임은 좀 늦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선은 이탈하고 있는 거고 저항은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뭐 하락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월로 한번 되돌아가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이번 연도의 저점인
1888포인트, 4월 정도부터 상승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엔조 효과로 인해서 뭐 상승폭을 가로막았고요. 그동안 돌덩이 같은 존재, 뱅가드 물량 또한 다우지수와 디커플링화됐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증시가 하락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오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아메로믹스라고 지칭할 만큼 엔화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었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발밑에 불 떨어졌을 때 그나마 냈던 게 경기 부양책이 뭡니까? 금리였죠. 하지만 너무 그동안에 목말라 있었던 금리였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재료 노출로 작용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외국인들도 금리 이날은 한 날에 매수를 좀 해주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매도 폭탄을 한번 내주면서 한번 꺾어주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결국에는 재차 20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해주면서 그 이후에 2013포인트 정고점을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한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추가 상승을 했으면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든 11선을 타고 가든 상승 추세를 유지했어야 맞는 건데 정고점을 맞고 장기 2평을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글로벌 지수가 뭐 어찌 됐든 뭐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려놨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밀리면 1940에서 50포인트 구간이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왜 적극 매수 구간이냐라고 좀 질문을 하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뱅가드 물량이 대부분 나온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지수 하락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라는 것에 핵심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주봉 캔들의 모습이 일단 지난주에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좀 현명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식이든 지수든 상승을 하려면 항상 전날 저점을 깨지 않고 전날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짓이거든요. 현재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전주 고점을 돌파 못하거나 전주 저점을 이탈한 상황에서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전날 일단 전주의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밀려도 1940에서 50포인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지지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다음 주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오늘 저녁에 나올 5월달의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하락을 멈추는 이슈가 될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일단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완전히 세른봉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단기, 중기, 이평선을 전부 무너진 상황이죠.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나오면서 거의 뭐 누가 먼저 파냐의 수준까지 나오면서 투매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는 주봉상 20주봉선이죠. 545포인트 부근 정도에서 지지가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최대폭으로 빠졌을 때 121선, 53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임하시면서 주봉상 20주봉선이죠. 545포인트가 일단 1차적으로 지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뭐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이 상승폭이 유지되는지 코스닥도 일단 관망하시면서 한 템포 늦추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품에 속에 수익이 있고 품에 속에 빈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현재 말씀드린 이슈들 하고 오차의 범위를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님이 들려주신 작전 타임이었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사실상 오늘 아침 남북 경협주가 웃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개장하면서부터 곧바로 3% 급락하자 코스피는 1940선까지 내려왔고요. 7거래일 만에 오르나 싶었던 코스닥도 재차 하락 반전된 지금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황 팀장님.
박스권 네. 하단이에요. 네, 박스권 하단이고 지금 150만이 무너졌고요. 네, 이틀 만에 시초가에 대해 이미 3.5%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네. 매도 상이 잡히는 거에 죄다 지금 다 상위 5개가 다 외국계입니다. 무려 지금 15만 주가 넘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조금씩 뭐 기관이 받아주고는 있지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냐부터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느냐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 5월 30일에 외국인이 20만 주를 우리는 삼성전자를 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수준 정도에서 3.4% 3.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치사라든지 국제적으로 나온 뉴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 같은 갤럭시 S4, 즉 최신 플래그십 휴대폰인 갤럭시 S4가 사상 최초로 뭐 빨리 가장 단기간 내에 천만 대가 좀 판매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갤럭시 S4가 상당히 뭐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문을 품으셨을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국 언론이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대만 쪽 언론이라든지 홍콩 쪽 언론 그리고 유럽 쪽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언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천만 대를 판 거는 맞지만 그게 엔드 유저까지 들어간 대수가 천만 대가 아니라 출하량 기준으로 천만 대라는 겁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천만 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엔드유저가 가기 전에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PC사에서라든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혁신을 이루기에는 뭐 특히나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인다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떨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그냥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휴대폰 하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뭐 가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죠.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금 장에서 이렇게까지 뭐 비약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살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말고는 이익 나오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제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이런 매도세는 뭐 이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에 좀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갖고 계시면 되는. 갖고 계신 보유자 관점이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을 잡고 간다는 건 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145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뭐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저는 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뭐 2천억 원이 지금 시초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45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쭉 버티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북 겸협 얘기를 좀 해보죠.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도 있어서인지 현대그룹주가 일제 오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서 이미 상한가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기타 뭐 현대아산이라든지 이런 현대아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좀 전체적으로 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쪽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아산이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강산 쪽에 뭐 다른 사업부도 이런 거 다 제쳐두고요. 리조트와 호텔을 두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3,5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자산 가치를 환입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르는 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된 사업이 금강산 관광이었습니다. 그쪽에 투자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럼 현금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추이를 살펴보시고 한다면 현대그룹주 같은 게 워낙에 좀 많이 특히나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가서 또 남북경협 테마가 분명 불고 있을 건데 한번 분위기 보고요. 또 방산주는 얼마나 빠지는지 오늘까지 네. 최근에 이제 하한가 맞았던 종목들이 하한가 행진도 이어진다면서요. 네. 일단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강세 보인 이유가 뭐 한규섭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부연시킬 설명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본다면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남북경협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 어떤 그 이유는 다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
단순 관련성으로 오른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남부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만큼 코스닥 내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없었다는 것들이 남부 경협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로만선 같은 경우도 거의 13% 14% 정도 이제 급등이고요. 이화전기, 재룡전기, 선도전기 좋은 사람들 뭐 전체적으로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분들 접근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는 뭐 남부 경협주 강세를 보이지만 이미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근하기가 힘들 거고요. 근데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 상한가 행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대안을 찾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런 강세 흐름이 일시적인 어떤 시세 집중으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좀 근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부분 남북 경협주를 점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점상한가 많이 풀렸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상한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이전에 그 KT 뮤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그 종목도 상한가가 풀리고 난 이후에 시세가 바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자제를 하시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그 안전 순서를 좀 드리자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 남북 테마를 지금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낼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젠백스라는 종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3일 연속 이제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그 최장암 백신 이 부분은 어쨌든 실패로 완전히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번 그 첫 하한가에 진입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젠백스 같은 게 누가 보더라도 5천원에서 45,000원까지 주가를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최장암 백신에 대한 임상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불치병에 대한 어떤 백신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로 해서 최장암 백신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는 소멸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젠백스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백신 실패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젠백스 그 최장암 백신 쪽으로 이제 좀 더 연구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주가가 하한가 멈추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최장암 백신이 아니라 항암 소염제로 이제는 전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표도 인정을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럼 앞으로 젠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드릴게요. 그 GS건설이라는 종목을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뭐 두 번 정도 하한가 지금 했었지만은 급락하는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과 같이 점하한가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점하한가 진입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안정을 찾았는지 그 패턴을 좀 먼저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백스 지금 현재 그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젠백스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좀 안전을 찾기를 이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좀 대답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S건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셀트리온 어떤 차트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실적 쇼크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 우스운 게요. 바른손이 언제부터 실적 가지고 빠졌는지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 바른손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테마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이전에 항상 그 테마로 문재인 테마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게 실적 때문에 좀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너무나 조금 터무니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른손이 실적 가지고 하한가에 진입할 종목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랩 실적 나와도 아무도 그렇죠. 신경 안 쓰는데. 지금 현재 안랩 같은 경우도 북한과 언급을 해주셨는데 누가 뭐 안랩이란지 그리고 바른손이란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른 뭐 테마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요 종목들이 언제 실적으로 빠졌습니까?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 종목은 일단은 실적까지 이제 그 반영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는 어떤 모멘텀이 반영될 거리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 좀 드릴게요. 세력들이 이제 끌어올릴만한 이유도 없고 이 종목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이런 주가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요. 그리고 테마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건 충분히 위험하다는 게 바른 손이라는 이런 종목으로 충분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약이라든지 우리를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그 종목도 예전에 테마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 안 나오는 회사죠. 그래서 분명히
실패, 뭐 이런 실질심사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테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절대 접근할 이유가 없고 싸다고 해서 들어갈 이유가 의유가 없다는 것이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뭐 젠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산 테마, 방산 테마가 아니라 남북경영 테마, 그리고 반응성까지 어떻게 본다면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시장이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꼭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간단하게 건설주하고요. 스택스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이 소식 허용 때문에, 일조 건설주도 기자재주까지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스택스 그룹주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패너션이 조금 삐그덕거리죠? 법정관리 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건설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건설주 오늘 같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중소형 건설주죠.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M&A 이슈라든지 뭐 PF 대출 뭐 마무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이제 실적이 견조한 뭐 IS 동서라든지 뭐 벽산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많이 좀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번에 뭐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 전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떨어져 있던 건설주고 어느 정도 조그마한 이슈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자재 쪽이라든지 오히려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테리어 도급순위 1위 업체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많이 지금 7%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오름폭이 좀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TX 그룹주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 지금 STX가 뭐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엔진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조선해양은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문제는 STX 패노션이죠. STX 패노션이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고 법정관리를 들어간다 지금 말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미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라든지 워런트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이지만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분할 물량이 채권이 무려 9천억 원입니다. 이 채권을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 이거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향방이 엇갈릴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나 뭐 채권을 투자했던 분들 경우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1억 2천 정도가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물량 중에서도 9천억 원 정도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예전에 웅진과 같은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라든지 금융당국이라든지 산업은행 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오는 뉴스라든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휴장하기 전 6월 5일 날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 기조 이어갔던 날이죠. 물론 선물은 같은 날 만 계약 정도 정리했지만요. 산 종목 1위가 삼성생명입니다. 공모가 11만 원 장중에 잠깐 터치하는 모습도 6월 5일 날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좀 정리를 했군요, 이미. 그 밖에 현대차, 기아차 샀고 삼성중공업도 소폭 샀고 삼성중공업은 사실상 5일 날 큰 변동성 속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을 시킨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을 뺀 것도 외국인이었고 CJ제일제 당도 같이 좀 정리한 모습입니다. LG전자도 매도했고요. 여기서 기관의 거래소 수급 특징주도 한 대 묶어보니까요. LG전자 매도 세 번째 종목이었군요. 양매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매수한 세 번째 종목이 삼성생명으로서 삼성생명은 양매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5일날 샀는데 외국인은 정리했었고 인버스를 기관은 사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정리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분석 추가로 들어보고 조언까지 구해볼게요. 네, 일단 뭐 ETF에서 이렇게 갈리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자체 증시를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단 한 번도 뭐 3월물 이후에 선물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콜 포지션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뭐 코드러플 리칭 데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나 뭐 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차, 뭐 삼성중공업, 기아차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그래도 뭐 외국인이
벵가드 물량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사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부분에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매수세가 그렇게 뭐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뭐 바스켓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선물 시장에서 좀 더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기관이나 겹치게 되는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나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반등 그리고 뭐 이런 보험주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따라서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LG 그룹주 중에 하나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가 2000선까지 좀 이후에 삼성전자 이후에 장을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뭐 한 달 내내 좀 조정을 좀 보였다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뭐 대장주인 화학주를 하나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LG 화학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황 팀장님께 오늘장 조언 구합니다. 코스피는 1940선이고요. 코스닥도 또 오늘까지 7일 연속 밀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저는 한마디 자체로 뭐 실적주 위주는 이젠 좀 분할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코스피 담당이기 때문에 코스닥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살 거라고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SK 하이닉스,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주라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관련된 기업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 약 두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잘 나가는 IT랑 현대차라든지 운수 장비 업종 이런 업종을 사던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코스닥 업종을 사던가 아니면 2분기가 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었던 종목들 있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OLED 관련주들, LED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 이후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금 장이 꺾이는 시점이 보인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보인다고 하면 실적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고 우리 정 팀장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입니다. 일단 165억 정도 5일째 팔자 사실상 양매도가 계속 이어졌었죠. 매도 첫 번째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미국 쪽에 신약 수출 얘기도 있었지만 안국약품도 두 번째로 매도했고요. 컴투스, 셀트리온, 파트론 순이었고 가장 많이 산 것은 외국인 기준으로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젠벡스였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하한가죠.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를 역시 들여다보니까 코스닥이 역시 400억 넘는 6일째 팔자가 이어지고 오늘까지도 시장 누르는 건 기관인데요. 외국인 기관 공의 파라다이스를 같이 좀 가장 많이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매도 쪽의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KH바텍을 한 6% 정도 급락시킨 것도 기관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군요. 예. 네, 잘 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쑥쑥 빠져요. 요즘에는. 네, 일단은 뭐 그 주체들이 뭐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네. 빠져나간다면 걔네들이 샀던 종목 쪽으로 급락이 나오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밸류 네. 우려가 종목별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네. 뭐 밸류션을 보게 된다면은 뭐 싼 종목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밸류에이션대로 뭐 가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살 수 있는 이유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올린다는 건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싸다는 건 싸다는 건 덜 빠진다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질 만한 근거를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게 점점 올라가야지 그리고 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이었던 매도 타깃이 됐는데 아무튼 최근에 중국 어떤 그 모멘텀으로 해서 가장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최근에 샀던 종목들 도리어 이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좀 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그 서두에 기관이 2,500억 정도 6거래 정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이 파는 종목은 적어도 시장이 빠질 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매도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쪽에서는 뭐 위메이드, 원익 IPS 최근에 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540 포인트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중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대.
차이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보다는 좀 주봉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미 575포인트, 560포인트, 화요일에 말씀드린 지수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단기 추세는 이미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기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될 부분은 540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기 추세를 확인을 하시고요. 어쨌든 저가 매수 지금 절대 나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대도 말씀했지만 하반 경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않은 그런 인내가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코스닥이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말을 대비해서 그냥 좀 쉬시고요. 일단은 기회를 이제는 다음 주로 한번 좀 넘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코스닥은 546, 코스피는 현재 1953포인트가 읽히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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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또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휴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요일 김용준 멘토와 남은우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마이너스 5%, 코미코가 마이너스 3%, S에너지까지 마이너스 1%, 의견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후성이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 멘토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합니다. LG유 플러스 29% 가장 좋은 수익률입니다.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GKL이 5.9%, SK하이닉스가 6.3%, 마이너스권에는 현재 신도리프가 마이너스 4%,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은 SBS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에는 이 두 멘토 모두 신규 편입된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관심주는 후성인데요. 기초 화합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냉매가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는 4,750원,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SBS. 1분기 지상파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3%가량 축소를 했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SBS는 6%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차로 55,000원,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종목의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SBS가 0.54% 밀립니다. 45,8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후성도 살펴볼 텐데요. 후성의 경우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4,88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용준 멘토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과 또 신규 편입된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서의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일단 그 지금 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일단은 후성이 그동안 나인 증설을 통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좀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 1사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방향성이 그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마도 2사분기부터는 뭐 확실하게 이제 그 터널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결국 후성이 이제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여름철에 어떤 냉매가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쪽의 가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은 분야는 어느 쪽이냐면 2차전지 관련 쪽에 전해질 쪽에 대한 부분에 가동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저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턴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엉켜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은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 외국인의 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조금씩 좀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특징들을 본다면 장중 내내 매수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편입했던 가격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5,4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회사의 주가 상승은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3% 중반까지 밀리면서 출발했던 삼성전자 낙폭이 줄면서 코스피의 낙폭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텐데요. IM투자증권으로 가서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우리 이사님의 평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장은 추가 부양을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ABS 매입 이런 얘기도 일단은 없었네요. 중기 지원책은 준비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제 ABS가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ABS나 LTRO 정도밖에 없어요.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LTRO는 벌써 했었기 때문에 아마 ABS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그 이슈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하반기에 유로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점을 그대로 표현을 했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1.2에서 1.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그 유로존은 역시 침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경기 방역책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유로존이 오늘 이번에 그 통화정책 개선 결과를 내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제 하고자 의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 세 번째 성장 전략 나왔는데 시장이 아주 실망을 했고 어떤 외국계 쪽에선 평가한 거 보니까 이거 뭐 숫자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던데 UBS 쪽도 역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유를 조금 비꼬아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베 겟돈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계 종말 뭐 이런 뜻인데요. 아마게돈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아베를 붙여서 아마게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모모템이 실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고 이거로 인해서 일본 부채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우려될 것이다. 현재 일본 부채는 GDP 대비로 225%에서 24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0%가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채시장에서 자금 유출돼서 일본 시장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화가 상당히 많이 빠지죠. 강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사 때 상당히 내려와서 96엔대까지도 본 것으로 본다면 일본에 대한 우려감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도 5년 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일본이 몇 개월 만에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QE 축소의 가늠자인 고용지표 사실상 미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IMF 라가르드 총재가 일무 실물 경제는 이미 소프트패치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네요. 이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이제 성장 쪽에 일시적으로 그 후퇴 국면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요근래미국의모습을보면은지표가그렇게좋지않은상황이계속연출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아마시장에나타나는것같고요이소프트패치인지아니면소프트패치가아닌아직도성장을이루지못한것인지는좀더지켜봐야되겠지만제가볼때는양적완화가실패하지는않을거라고판단하고있고요다만미국과일본의양적완화는좀다른부분이있고요좀아쉬운것은이제유로존에서경기부양책을좀강력하게진행하지못하는것이전세계글로벌시장을좀발목을잡을수도있다라는생각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자골드만삭스는코스피가1년내에2400포인트갈수있다라고아주장밋빛전망을내놓았는데그러려면지금부터450포인트는올라야됩니다오늘외국인들이삼성전자를집중적으로매도하면서코스피가기술적반등은커녕더밀리고있는양상인데요오늘장조언들어보겠습니다사실그코스피같은경우는삼성전자가주도주였는데삼성전자가사실은못가야지만이그시가총액을다른종목에좀가져가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래야정말많이상승할수있는기회를갖거든요근데 JP모건에서삼성전자목표치를210만원에서190만원낮추면서삼성전자약간돌리는그런상황이고요골드만삭스가우리나라가1년후2400간다라고했는데재미난것은뭐냐면요그냥2400간다이게아니라3개월6개월12개월로해서나눠서목표치를제시했습니다3개월목표치는20706개월목표치는22001년후목표치는2400그얘기는그만큼시장에대한우리나라시장에대한어떤자신감있는의견이었다특히비중확대를제시하는걸보았을때조만간아마외국계에서도상당폭좋은리포트가계속나올것을예견하는것이아니냐라는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요제가볼때우리나라는2540에대한그저의목표치는아직도변함은없습니다다만우리나라시장이참의외죠어저께북한과의대화가능성이열렸는데도불구하고오늘하필이면삼성전자가내려오면서주가를밀어내고있거든요그래서결국우리나라가좀극복해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고있고요오늘막판까지지켜봐야겠지만외국인들이선물해서오늘환매를얼마나해주는지지난이번주이틀동안거의한15,000개정도매도를했기때문에이부분을얼마나회복시키는지를좀주의있게바라봐야되지않을까제가볼때는오늘좀많이회복해놓은다면다음주가상당히기대된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네감사합니다자이렇게해서김동섭이사님의조언까지들어봤습니다잘들었습니다이사님네감사합니다네지금속보로들어온거보니까요이제우리정부측에서는한10일정도서울서남북장관급회담열자라고얘기를했는데이에대해서북한은요9일날그러니까내일모레죠개성에서당국실무접촉을해보자이렇게좀더이른날짜에하지만장소는우리나라남측이아니라북측에서하자이런제의를다시했다고합니다또여기에대해서우리정부가어떤답을들려줄지모르겠는데요남북이확실히빨리대화의물꼬를틀어야한다는것은긍정적인부분이되겠습니다전잠시후2부로다시올게요고맙습니다